이게 무슨 소리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분명 모르냐? 열쇠 바꾸잖아. 아, 왜 말도 안 열쇠 바꾼가? 원래 이사 가면 열쇠부터 바꾸는 거 모르냐? 뭐 너야 얼굴이 무기지만 혹시라도 어떤 눈빛 인간이 달려들까 봐 달아주는 거다. 뭐야,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안 끓이고. 에? 수박은 시원한 냉장고에. 참, 냉장고가 없지. 일 없습니다. 아니세요? 아니, 실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 저는 미스랑이랑 같이 근무하는 미세스 박입니다. 아, 예. 야, 전설. 미스랑, 손님 오셨어. 아유, 아줌마, 어떠십니까? 정리 좀 잘 돼가? 거의 다 돼간다. 이거 한 번도 안 덮은 새 이불이야. 미스랑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 아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불 하나 사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내오셨대? 아, 예, 저 그러니까 저 요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도와주신다고 해서. 예? 아니, 저 양반이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나는 양반인데 밑에 직원 이사한다고 도와줘?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닌데, 응? 아줌마는 어디 가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으신다고 병관하러 일주일 시골 내려갔어. 다음 주에 나올 거야. 네. 예, 근데 윤우는 요즘도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니? 네, 와이브로 서비스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공휴일까지 반납하고 회사에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네 생각도 좀 해줘야지. 전 괜찮아요. 예, 모처럼 엄마가 칼국수 하니까 집에 와서 칼국수 같이 먹자고 전화 좀 해봐봐. 응? 네. 어서. 이삿짐도 날라주시고 열쇠도 달아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라면으로 대접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나중에 거하게 한상 차려서 집들이 하던가. 예? 아, 저 방세도 내야 하고 물세하며 전기세하며 내 당분간은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리해 좀 해주셔. 잔수이 네가 그렇지 뭐. 하, 뜨거운 거 먹으니까 엄청 땀난다. 야, 어떻게 된 게 선풍기도 없냐? 없어서 이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라면 먹는 처지에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냉장고도 없다, 선풍기도 없다. 차, 이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하, 정말 깝깝하다. 신영아. 회사로 전화했더니 안 받대. 어디야 지금? 지금? 식사 중이야. 조금 이따 들어갈 거야. 알았어? 바쁘시면 그만 들어가시오. 예. 먹던 건 마저 먹고 가야지. 계속 잘하고 자라. 예. 간다.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국화한 사람 없는데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적막하고 쓸쓸하고. 그러게 옆집.
아유, 그 참새만한 게 그냥 전부전 떨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했어. 아, 지도 속상하고 힘든 일 많았을 텐데 한 번 내색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심정이 정말 곱고 밝았어요. 애미랑 애미나. 예.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잘 알아봐서 필요한 것 좀 장만한테 줘. 빈소로 덜컹 떠났으니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예, 아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유, 순구만 살아있었어도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생각할수록 그냥 가슴 아파 미치겠네. 에휴, 자. 이사는 무사히 끝냈나? 아니, 왜 이렇게 술 놓고 앉아있어? 어? 에, 어꼬씨? 어부지?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우경일만 아니었으면 내 딸처럼 보살폈을 텐데. 내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 아, 그만 자책해. 아, 자식님 앞에서 이성적으로 또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 아, 그리고 당신도 저 그럴 만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괴로워 말라고, 응? 잘 살겠지? 별일 없겠지? 아이, 그럼 우리 국화가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한 애인데. 별일 없고 말고. 그래, 그럴 거야. 아이고, 참. 아이,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살 것도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찾아가 보고, 어? 또 이렇게 저 왕래도 하고 그럴 건데. 아이고, 이제. 뭘 이렇게까지 신나네 하나 그래, 어? 에이, 어금씨, 이리 와. 에이, 자,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어? 에이, 에이.